2부 주식설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설전에서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설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주식설전은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설전 주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전 주제입니다. 핵심 주도주, 2차전지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또 오늘도 이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네. 이야기 해주실까요? 네, 지금 뭐 에코프로를 선두주로 해서 네. 2차 전지 쪽에 굉장한 그 주도주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네. 핵심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2차 전지의 생태계가 네.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어떤 섹터들이 있고 좀 후행적으로 나중에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있고 해서 이 선행성과 그다음에 후행성을 갖고 있는 섹터별로 주가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생태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요. 네.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주기 섹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섹터가 그 선행적으로 여러 가지 생태계가 변할 수 있는데요. 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개괄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차 전지는 지금 거의 산업혁명에 비길 만한 건데요. 이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가 전기차와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는 우리가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동하는 그런 네. 뭐 USM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소위 ESS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앞으로 미래의 이 배터리, 소위 그 2차 전지의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할 텐데요. 여기에 결정적인 하나의 모멘텀이 주어졌죠. 그게 소위 미국의 IRA라고 하는 세부 지침이 이번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CRMA라고 하는 광물 자원법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뭐 세계의 공장으로서 못 만들 것이 없다. 이래서 만들기만 하면 너무나 싸게 좋게 잘 만든다. 이래서 중국이 결국은 우리의 최대 경쟁자가 되면서 한국이 좀 위험했는데요. 중국을 완전히 이런 2차 전지의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서 네. 굉장한 생태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야말로 2차 전지 산업에서는 정말 대단한 고성장의 주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일반 다른 산업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로봇이라든가 등등의 많은 산업들이 있지만 2차 전지만큼 한국이 세계에서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만 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거기에서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영역의 섹터는 대단히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맞짱을 뜰 만큼의 시장이 한국이 가져오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인데, 2차 전지는 산업의 크기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면서 그다음에 속도라든가 성장률도 더 크면서 네. 한국이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전지 섹터의 모든 영역을 한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가장 중요한 영역, 소위 양극재라든가 또 장비 분야라든가 또 뭐냐 하면은 소재 쪽도 우리가 아직 광산이라든가 염호 같은 것을 자원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걸 정제하는 기술 측면에서는 한국이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주기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주기 섹터로서 1차 성장 주기 섹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차 성장 주기 섹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광물 자원의 이 섹터라는 것입니다. 소위 광물 자원,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그런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이걸 정제하는 산업에 있어 갖고는 이 수산화 리튬 같은 거는 특히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리튬 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중국에서 많이 정제하고 있는 소위 순도가 좀 낮은 그런 저순도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리튬이거나 혹은 탄산 리튬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순도의 이런 수산화 리튬은 굉장히 값도 비싸거니와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이 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도 선매의 경쟁에 들어가 있다. 가격도 전혀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광물 자원에 관한 부분이 소위 입도 선매라는 것은 뭐냐? 서로 가져가려고 줄을 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장 주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가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 있는 염호, 소위 한 3% 이상의 농도를, 리튬 농도를 갖고 있는 경제성 있는 염호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리튬 광산을 어떻게 경쟁적으로 개발할 거냐. 그래서 소위 자원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 하얀 석유의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리튬 광산이라든가 염호만 확보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리튬을 추출하는 신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경제성이 좀 낮은 염호에서도 리튬을 추출한다든가,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추출할 때는 황산을 때리붓는다든가, 뭐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인산을 갖다가 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2차 가공, 3차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리튬을 추출해내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이제 촉매 같은 걸 넣어서 즉각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 또 추출률도 말이죠. 이걸 50%밖에 추출을 못하느냐. 지금 포스코 같은 거는 70% 정도 추출합니다. 그리고 국내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95%까지 추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리튬을 얼마나 많이 추출할 수 있냐. 얼마나 촉매 같은 걸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쉽게 추출할 수 있냐. 얼마나 좀 경비가 적게 들면서 경제성 있게 추출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리튬 추출의 신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염호라든가 리튬 광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마침 놀랍게도 한국에 특허를 내 있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의 소위 리튬 정제에 관련되는 이런 산업에서 우리가 1차 성장 주기로 완전히 S커브를 그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한국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이따가 9시부터 하는 방송에서도 네.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극재죠. 양극재가 이제 성장 주기로 완전히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극재는 양극재도 똑같이 지금 수산화 리튬처럼 양극재도 똑같이 입도 선매의 대규모 수주 계약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장악하는 것이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는 줄을 서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3년, 5년, 뭐 심지어는 7년, 10년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셀 업체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도 뭡니까? 1차 성장 주기에 확실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 주기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 섹터의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장비 회사도 이제 서서히 성장 주기로 막 들어갔어요. 장비 회사는 작년까지는 뭐 그렇게 성장 주기로 못 들어갔어요. 일부 회사가 아주 중요한 초기 전국 공정에서 조금 매출도 늘고 이익이 증가했지만 전국 공정, 조립 공정, 요 선행적인 공정에서 조금 늘었지만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장비 쪽도 굉장히 고성장 주기에 들어간다. 그건 바로 이제 IRA 법안이든가 CRM의 법안 같은 것 때문에 북미 쪽이라든가 유럽 쪽에도 이제 공장을 많이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공장을 많이 증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장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의 단계를 보면은요, 전극 공정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립 공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후 공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 공정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주가도 잘 올라갈 수 있고, 수주도 많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고성장 섹터가 바로 이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이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많이 장비를 납품하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해봄직하다. 그래서 그런 걸 투자하면은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리고는 이제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물론 이제 실적도 이것도 빨리 좋아지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좋아지는 그 속도라든가 크기 측면에서는 다른 이런 자원 관련 쪽이라든가 양극재보다는 조금 늦다. 그러니까 주가의 반영도도 조금 늦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어쨌든 셀 회사들도 지금은 이제 계속 성장하는 주기로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산업의 2차 성장 주기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늦게 이제 기업 실적이 증가하고 또 매출이라든가 수주가 증가하고 이럴 기업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가 음극재, CNT 도전제를 중심으로 하는 음극재인데 이것도 음극재도 이제 막 시작은 했어요. 그러나 대규모로 이제 납품이 되고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는 것은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이런 정도부터 열린다.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안 열렸어요. 2차 성장 주기 섹터에 포함된 거는 지금은 현재는 부각되지 못하는 종목들인 거죠? 지금 이제 조금 오르는데 아무래도 오른 폭이 적죠. 1차보다는. 그렇죠. 네. 1차 섹터가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박 관련주도 되게 안 오르잖아요, 그죠? 네. 추천주도 계시긴 한데. 몇몇 개 종목 네. 보면은 정말로 이제 밑바닥을 박박 다지면서 이제 약간 꿈틀거리는 폼은 냅니다만은 네. 아직 세게는 못 가요. 그리고 음극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동박이라는 게 이제 음극재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감싸는 이런 것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전해질과 전해 이런 것들도 이제 2차 성장 주기 섹터에 속합니다. 대신에 이런 2차 성장 주기 섹터에 들어가는 것은 주가는 좀 낮은 수준이죠. 1차 섹터들은 이미 많이 올라 있고 그쵸. 2차 섹터는 이제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건데 그중에서도 성장의 어떤 그 캐파가 굉장히 빠르게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또 투자해봄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 또 투자해봄직하다. 그리고 캐파를 빠르게 짓는 회사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회사가 되겠다 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2차 전지 산업에서도 선성장 주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후성장 주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구분하면서 그중에서 어떤 설비 증설이나 캐파 증설을 빠르게 하면서 실적이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조금 느리게 반영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업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훨씬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2차 전지 산업의 네. 섹터별 핵심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 기업들. 네. 네. 기업을 한번 알아보면 먼저 광물 자원 쪽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독보적이죠. 포스코 홀딩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의 염호에서 이렇게 수출하는데 리튬의 농도가 한 3%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관 이걸 갖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거기에서 이제 리튬을 추출하는데 인산을 투입해서 네. 포스 LX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리튬을 추출을 합니다. 네. 이것은 아주 고도화된 최고의 기술은 아니고 약간 좀 평범한 부분은 조금 넘어섰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기술은 조금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주 그 기술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독보적인 그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하이드로리튬과 어반리튬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업을 갖다가 관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리튬 플러스라고 하는 모 지주회사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대표이사가 전웅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2010년대 초반기에 2011년도에 포스코 그룹에서 리튬 사업단장을 했었죠. 네. 그래서 리튬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기술들을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기술을 정립해놨고 그 기술이 이제 이어받아져서 지금 포스코 그룹에서 홀딩스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 LX라고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권 회장 같은 분이 이제 자원개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좀 되니까 포스코 그룹을 관뒀죠. 그러면서 전웅 박사도 약간 이제 최고의 리튬 추출 정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조금 모욕감을 느껴서 이 양반이 네.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갖고 독자적으로 연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네. 약 100개의 특허를 더 추론해냈어요. 한 10년 남짓한 사이에 100개 특허 같으면 진짜? 1년에 하나씩이 네. 아니고 1년에 10개씩이죠. 네. 10개씩 한 달에 한 개씩 계속 특허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허 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이 고도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이라는 두 개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네. 하이드로리튬은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이것은 수산화 리튬 정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어반리튬은 염호를 갖다가 이제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염호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폐배터리라든가 또 염호를 구입하거나 또 염호를 또 이제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어반리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계 최고의 리튬 정제 기술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 네. 이게 좋은 점은요. 이 회사가 좋은 점은 이 농도가 한 3% 정도도 안 되고 리튬 농도가 아주 낮아서 97% 못 쓰는 염호조차도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촉매를 넣어서 리튬을 추출을 90%까지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를 한번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에코프로도 유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당히 이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금량도 이제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광물 자원 쪽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지에논 에너지라는 데서 또 이런 또 미국의 염호 이런 것들을 하나 인수를 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기업 하나에 투자를 하면서 또 리튬을 추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갖다 확보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광물 자원 섹터죠. 상당히 의미 있는 섹터다 하는 것이고 이게 잘 돼야지 우리나라의 밸류 체인이 잘 흘러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양극재. 양극재 뭐 4대 천왕에서 5대 천왕으로 늘었죠. 네. 에코프로 BM이 단연코 두목이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나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이 독보적으로 NCM 구반반의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는 90% 이상의 그러한 니켈을 갖다가 하이니켈을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하는데요. 울트라 하이니켈을 포함한 그러한 양극재를 만드는 거 이게 에너지 밀도도 높아서 멀리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힘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가장 고급스러운 그러한 양극재
배터리다 하는 것이고 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바로 양극재 기술이다. 여기에서는 뭐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 지금 유럽에는 유미코아라는 회사가 유럽에서 최고 회사고요. 일본에서는 스미토모라는 게 최고인데 일본하고 유럽의 최고들도 기술 수준이 그저 니켈 60% 수준에밖에 불과한 아주 낮은 수준의 기술이라는 거고 한국만이 90% 수준의 최고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독보적으로 가장 그 배터리 중에서도 중요한 양극재 기술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높게 평가해야 되고 우리가 세계 배터리를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를 감싸고 있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아주 얇은 막이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건데요. 그게 삼화알루미늄과 DI 동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비 회사로서 먼저 굉장히 초기 단계의 장비가 이제 중요한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탑 머티리얼즈하고 윤성 FNC, 요거는 믹싱 공정이고요. DNT, 요거는 레이저 노칭이고, PNT는 조립 공정이고, 하나 기술도 조립 공정. 이런 쪽에 회사들이 초기 단계에 빨리 들어가야 되고, 수주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제 쪽은 뭐, 포스코, 요거는 약간 후발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쪽인데, 포스코 퓨처형과,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네. 그다음에 나노 신소재 이런 건데 나노 신소재도 이제 한 두 개 정도 이런 기업 회사 네. 자동차 회사에 좀 투입이 되다가 이제 조금씩 늘리기 시작해요. 네.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동안에는 속도는 조금 느렸죠, 이거. 네. 그다음에 분리막 쪽에 뭐 SKIT나 WCP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동박 쪽에 이런 SKC를 필두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전해질 전해액 쪽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기업들이죠. 네, 더 있지 않나? 끝났나요? 아,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자세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네, 2차전지 생태계 변화 전반을 들어봤습니다. 2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2차전지 테마. 여기에 지난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안 발표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1차 성장주기 섹터로 광물자원, 수산화 리튬, 양극재, 장비 회사와 셀 회사 짚어주셨고요.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2차 주기 섹터로는 음극재, 동박, 전해질, 전해액까지 말해주셨고 자세한 대표 종목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강해주신 명동거래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거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명동거래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그 주제는요. 네, 또 2차전지 관해서. 2차전지에 관해서죠. 왜냐하면 네. 2차전지가 트림이 이어진다. 제일 장기적으로 돈을 크게 벌 수 있어요. 네. 앞으로도 뭐 자간 좀 좋은 주식들 몇 개는요. 네. 갖고 있으면 앞으로도 5배, 10배, 2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렇게 길게 수익을 많이 낼 기업들이 드물거든요. 그리고 종목도 끊임없이 섹터가 확장되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의미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이제 무방 주제는 2차 전지의 그 선행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소재의 양극재 쪽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광물 자원 쪽인데 그걸 아주 세세하게 기업들의 어떤 지금 상황, 벌어지는 상황, 그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또 핵심주는 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어질 2차 전지 테마 안에서 선행 급등 섹터, 자원 광물 부분에서 자세한 기업 상황과 투자 전략까지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명동고래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로테크 종목 이름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7,500원. 비중이 꽤 크십니다. 30%인데 오늘 약보합으로 7,380원 살짝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종목 비트로테크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많이 실으셨는데요. 네. 한 2% 정도 조금 손실 나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은 주식이긴 하죠. 뭐 실적도 괜찮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보면은 자회사가 세계 1위의 리튬 1차 전지 업체 비치로세를 갖고 있죠. 근데 1차 전지는 사실은 별 큰 의미가 없죠. 지금은 세상이 2차 전지 세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어떤 그 성장성을 확보하는 거에는 조금 문제고, 그다음 이 회사 자체는 지금 전기 제어장치라든가 전력기기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은 최근 3년 동안에 매출이 정체되어 있어요. 뭐 재무구조는 상당히 양호하고 실적도 괜찮지만 네. 꿈이 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주 항공 뭐 이런 쪽에 그 역할이 있지만은 우주 항공 쪽에서 큰 돈 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가능하다면은 2차 전지 섹터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뭐 수익을 조금 낼 수 있는 구간이 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비트로테크, 자회사 1차 전지 사업성 성장 부분이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의견 또는 반등이 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중앙 백신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1,500원, 비중은 15%이고요. 오늘도 약세로 1,65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백신 관련 중앙 백신 종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뭐 동물 백신을 취급하는 회사인데요. 네. 매출도 정체되어 있고 재무구조는 좋아요. 그런 주가는 이제 이분이 사신 거는 이제 역사적인 바닥권 비슷하게 와 있으니까 싸다 이래서 사신 것 같은데 참 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요. 네. 뭐 무슨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실적도 뭐 계속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괜찮긴 하지만 뭐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래서 웬만하면은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앙 백신도 그러면 교체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 M2i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5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9,980원 오늘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M2i는 또 어떻게 보세요? 네, 한 5% 정도 조금 손실을 보시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회사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무인 공장이 많이 이제 생겨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이 회사에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성은 확보되어 있다는 거고요.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좋고 4년 연속 계속 성장하고 재무구조도 좋고 네. 그다음에 보험과 연기금도 최근에 와서 일주일 이상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신통치는 못한데 인기가 조금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주가가 한 단계 올라서 앞에 고점인 11,000원대까지는 쉽게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빠른 그 수익을 원하신다면은 요번에 1,500원을 지나서 11,000원 정도 갔을 때 한번 정리를 하고 교체 매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면은 시세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가 스마트 팩토리 시대가 올 거니까요. 네. 네. M2i는 스마트 팩토리 장기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고 실적도 탄탄하고 최근 기관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괜찮고 조금 단기적 입장이라면 전고점인 11,000원 선에서 정리해보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47,500원, 비중 5%이고 오늘 종가는 4,950원으로 거래 마쳤네요. 카카오 게임즈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카카오 게임즈는 한 17% 정도 손실을 보셨어요. 네. 보셨는데 이거 이제 신작 게임이 나와야지 대박이 터지죠. 신작 게임이
흥행을 못하면은 이 기업이 오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게임주가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네. 신작 게임이 대박 칠지 안 칠지 하는 것은 판을 깨봐야 되죠. 누구도 미리 알기가 쉽지 않다. 또 경쟁도 치열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게임주의 미래가 아주 밝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결국은 다시 성장 모멘텀을 찾아내겠지만 지금은 카카오 그룹 자체도 지금 인기가 없고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 동안에는 매가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전 정도만 준다면 팔고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카카오 게임즈 신작 게임에 이런 모멘텀이 없는 이상 주가의 큰 움직임은 어렵다고 의견 주셨고요. 이런 좀 부분은 보수적으로 입장 주시면서 본전 구간에서 매도해보는 쪽으로 방향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저출산 관련 대장주 꿈비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고가입니다. 32,500원, 비중도 20%인데 오늘 4% 조정받으면서 27,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높게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꿈비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손실이 한 15% 정도 되네요. 꽤 되시는데 이 꿈비라고 하는 것은 유아용 가구 회사죠. 네. 그런데 상당히 좀 패셔너블하게 잘 만들어서 인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기는 조금 이래갖고 실적도 좀 좋아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외국인이 한 3월 한 달 동안에 많이 매수하더니요. 홀라당 팔았어요. 네. 그리고 주가가 쭉 빠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서 올라갔고 외국인이 팔면서 밀렸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제 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손실이 좀 있지만 본전 매도는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주력으로 샀던 외국인이 팔았기 때문에 본전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장중 플러스 반등이 나오면 손절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지금 퍼 기준으로 봐도 퍼가 한 50배나 돼요. 그래서 결코 물론 성장성이 조금 실적이 늘고 있으니까 퍼 50배가 뭐 조금 네.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1년 지나면은요. 그러나 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료 때문에 올라간 네. 측면이 많기 때문에 테마주 성격은 꺾이면은 돌리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하루 정도 반등 장중 반등을 이용해서 손절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주력으로 담았던 외국인의 수급 이탈을 미루어 볼 때 본전 매도는 좀 어렵게 보셨고요. 장중에 반등 나올 때 손절매 쪽으로 의견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브리지텍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4,000원으로 이분도 고가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 15%이고 오늘 18,060원으로 거래 마감했네요. 브리지텍 AI 관련주 최근 좀 조정받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 관련주 챗GPT 뭐 이래서 올라간 테마주죠. 네. 이 인공지능 관련주 사실 그 돈 버는 것은 거의 무관해요, 사실. 인공지능. 기대감으로 좀 가고 있죠. 네, 기대감이고 뭐 무슨 재료발로 간 거기 때문에요. 네.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실적도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요. PBR이 20배가 돼요. 그래서 PBR 20배 같으면은 뭐 진짜 굉장히 가치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자산 가치성에서는. 네. 뭐 저라면은 이런 것들은 뭐 장중 반등을 이용해서 그냥 손절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리천정을 쳤는데 차트상을 보면 거기서 거래량이 너무나 대량 거래가 터지고 무너졌어요. 그러면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브리지텍은 PBR 20배로 가치성 염려해 주시면서 역시나 장중에 반등 시 정리해보는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월 6일에 매수했던 에코프로 HN입니다. 지난주에 나오셔서 보유로 의견 주셨고 여전히 낙폭 과대 종목이다. 다시 한번 양봉 나올 것으로 말해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12% 가까이 급등, 또 마감도 7% 상승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에코프로 HN 또 잠시 조정 후에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아, 우선 주봉을 한번 보면은요. 옛날에 한 20만 원 정도 하다가 네. 아, 엄청 빠졌죠. 그래 4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한 8만 원 가까이 7만 8천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주봉을 이래 보시면은 정말로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일단 한 시세 불뚝 힘을 쓴 다음에 약간 눌림목 조정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하는 일이 우선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그 환경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원래 에코프로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는 것은 어떤 회사입니까? 2차 전지의 도사잖아요. 2차 전지 도사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차 전지에 관련해서 환경과 연관해서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사업의 일부를 맡아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기술력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아니라도 이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환경 관련 사업은 사실상 유럽이라든가 지금 전 지구가 기후변화로 앓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관련 사업은 대단히 할 게 많고요. 또 이 회사의 지금 당장 실적 자체도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팔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일본으로 내려보면은 지금 한 단계 시세가 났다가 그보다 고점은 돌파하고 또 밀렸는데 저점은 또 높잖아요. 네. 이런 상태로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전략을 가져가셔도 아마 앞에 고점 9만 천 원이 뚫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5만 원 초반에 이렇게 샀기 때문에 9만 원 정도 이렇게 돌파하면 수익을 한 80% 정도 내고 팔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탄소 배출 친환경과도 묶여 있고 에코프로 관련 2차 전지 사업 진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점 높여가기 있게 상방 가능성 더 열어주시면서 9만 원 이상까지도 수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0일에 매수했던 파우치 관련 종목 M플러스입니다. 18,000원, 2만 원 선까지도 더 중장기적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M플러스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M플러스는 제가 조금 너무 후기 성장주를 갖다가 너무 빨리 땡겨서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바닥인 것 같아 그냥 추천은 드렸는데 이게 네. 이제 파우치형 2차 전지 장비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파우치형이라는 게 원래 이제 장비 쪽에서도 조금 늦게 수주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반영도 이제부터 반영이 슬슬 되기 시작하는 이런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네. 그러나 원래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성장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파우치형이 지금 많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결국 미래는 파우치형이 대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이런 2차 전지 쪽에서도 최고의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4분기 흑자전환을 했기 때문에 흑자전환 탄탄하고 지금은 1차 시세 들어놓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2차 시세가 막 날려고 지금 폼 재고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이것은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시세가 이제 전차적으로 날 수 있을 것이고 네. 단기 매매로 접근하실 분들은 한 18,000원 이런 정도에서 파시면 될 거고 네. 조금 더 중기적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종목은 2월 27일에 매수했던 DI 독일입니다. 아까 썰전에서 다루었던 알루미늄바 관련 종목이죠. 기술력 2위 종목으로 장기적 상방 예상해 주시면서 보유로 의견 주셨거든요. DI 독일 또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예, DI 동일은 그 양극재의 알루미늄 박 여기에서 2위 정도 하고 있는데 삼알루미늄이 더 좋기는 해요. 네. 더 좋긴 한데 이거는 2위 정도 하고 있고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4연속 매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것은 단기로 뭐 접근한다면은요 앞에 고점 정도에서 26,000원 되나요? 뭐 그런 정도 정리해버리면 될 거고 좀 중기로 가져가면 그 뚫려갖고 위로 더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DI 동일 단기로는 앞에 고점인 26,000원 선 정리 의견 주셨고요. 장기로는 그 후까지도 바라봐 주시는 인사이트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0일에 매수했던 EG입니다. 고순도 산하철 관련 종목인데요. EG도 오늘 4% 가까이 올랐다가 응봉으로 마감되긴 했지만 수익률 116% 달성한 종목입니다. EG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EG는 이거 일 낼 것 같아요. 네, 더 올라간다. 네, 네, 이거는 지금 고순도 산하철 세계 시장 1위를 수년째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순도 산하철이 바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컨버터 소재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한 분야의 소재가 물론 이게 대량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대량으로 들어가서 매출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전기차는 엄청 커지는 시장이고 거기에서 세계 1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고 성장성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오랜 동안에 쉬었던 주식인데 이번에 벌떡 일어나서 지금 조정이 보면 한 21선 정도, 11선 조정을 끝냈죠. 11선 끝내고 다시 이렇게 올라붙어갖고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를 줄였는데 다시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뚫고 나가려고 하는 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2차 시세가 출발하기 전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주봉상으로 보면 이미 고점이 다 뚫렸죠. 다 뚫려서 이제 신고행진으로 가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가벼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EG에 대해서는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주가 훨씬 더 큰 상승을 예상해 주셨고요. 지금 2차 시세 출발 전 차트로 보유 전략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27일에 매수했던 시스템 반도체 수혜 관련주 칩셋 미디어이고요. 성장성이 좋다 이야기 주셨고 오늘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칩셋 미디어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 칩셋 미디어는요. 네. 시스템 반도체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식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는 300조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네. 육성을 하겠다고 민관 합동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래서 테마도 올리고 또 이제 이 회사는 그 반도체 설계 IP를 갖다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국내 실적도 4년 연속 계속 좋았고요. 또 뭐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바꾸는 그러한 슈퍼 레볼리션에 대한 매출도 이제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고 해서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는 틀림이 없어요. 네. 틀림이 없는데 역시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시 거듭 생각해보니까 네. 역시 2차 전지에 비교하면은 네. 그 성장성이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 탄력성은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도 계속 투자를 장기로. 계속 선투자를 해줘야 되고 네. 돈을 왕창 벌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는 좋아요. 네. 좋은데 단기 투자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이번에 네. 살짝 또 고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살짝 튀면 정리하고 빠져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고 네. 2차 전지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뭐 좀 장기로 가져가면 이 수준은 뚫리면서 고점은 뚫리고 분명히 시세가 납니다. 네. 실적도 좋아지고 시세 맞추는 되는 사업이죠. 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AS입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4월 3일에 매수했던 LNF 양극재 4대 천왕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은 보합으로 거래 끝이 됐습니다. LNF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LNF도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하나죠. 5대 천왕 중에 4대 천왕인데 원래가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뭐 지금 테슬라 쪽에서 대형 수주를 받아낼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3조 받아냈죠. 조금 적기는 해요. 거기서 한 10조 받아냈으면 탄력이 아주 세었을 텐데 3조 8천억인가 그 정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탄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술력은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요. 또 다음에 앞으로 또 고객 다변화도 해요. 그래서
한 50% 정도, 원래 76% 정도를 갖다가 LG 엔솔에다 납품했는데 그걸 네. 50%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에다가 한 30% 납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20% 정도는 SK온에다가 납품하고 이렇게 해서 고객 다변화를 해나가니까 앞으로는 이제 매출도 좀 더 늘을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런 것들은 장기로 가져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AS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전략주에 대한 힌트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먼저 네. 이 기업은요, 2차 전지의 전해액 쪽에서 네.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4위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1위이긴 하지만 세계 4등밖에 못해갖고 야 경쟁이 치열해서 제가 제대로 네.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1등에서 3등까지가 중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은 싹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네. 북미 쪽은 완전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유럽도 지금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1등, 2등, 3등이 중국인데 중국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한국 1등이죠. 독식이 되면서 한국 1등이죠. 네. 얼마나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 회사는 숨겨진 IRA 세부 내용과 그다음에 CRMA의 최대 수혜 종목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4등짜리가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는 왜냐면 1등에서 3등까지는 전부 잘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4등짜리가 1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 행운 아니겠어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이 회사가 매년 매출이 67% 이상 앞으로 5년 이상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산 캐파가 2배 이상 계속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캐파가 계속 5만 톤, 10만 톤, 20만 톤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은 확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NMP라고 하는 전해질 원료 용매, 이것이 양극재 바인더 용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재활용 사업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가격도 되게 비싸고 그다음에 내용물도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만든 회사가 제일 처리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NKM 자기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LG엔솔과 SK온이에요. 아주 초대형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초대형 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비싼 물질을 갖다 재활용하는 사업도 아주 돈 되는 사업이다. 거기다가 매년 캐파를 2배 이상 증설하고 있다. 그다음에 4등짜리가 갑자기 1등으로 등극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참 매력적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2차 전지 전해의 국내 1위, 세계 4위 업체로 중국 기업이 제외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숨겨진 수혜주이다 이렇게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네, 잠시 후 10분 후부터입니다. 오늘 9시부터 명동거래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도 들어오셔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